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지난해 12월 시작된 바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마감일보다 2주 빠르게 100도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7% 이상 늘어난 목표 모금액이었는데도 시민들의 나눔에 대한 열정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 하나로 모두가 서울 광화문 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 모였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의 따뜻한 기부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캠페인은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진행됩니다. 나눔 목표액은 4,349억 원이었으며 목표액의 1%인 43억 4,9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 1도로 표시됩니다. 또한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디자인의 손모아 장갑 모양으로 추운 겨울 이웃을 감싸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디자인됐습니다. 작년 12월 설렘으로 가득했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마감일보다 2주 빠르게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14일 자정까지 4,400억 원이 모금되며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나눔 목표액이 전년 대비 7.6%나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하루 일찍 목표액 달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모금액 편차는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사랑의 열매는 15일 기준 100도를 달성한 반면 인천, 울산, 전북 등 지역은 70도대로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사랑의 열매의 팬덤 기부 프로그램 착한 팬클럽의 가수 김희재 팬카페와 프로골퍼 박성현 팬카페 등 다양한 팬덤이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함이 모여 100도를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 사랑의 온도탑의 따뜻함이 널리 퍼져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음들이 모이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